맛있어요. 다음에는 바닐라 맛으로. 얼려가지고 토핑 넣어서 아이스크림 처 먹으려고. 이거 줄까? 하지만 요리는 즐겁지.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초보 먹어봅시다. 먹어봅시다가 아닌데. 뚫어봅시다. 링크 그대로 있으려나? 나 파리로 들어가 보장. 어, 오빠 건 아예 튀어나왔어. 아예 튀어나왔어. 과도도 넣고.
자리가 멀었네. 이건 반숙 조금 안에 됐다. 이렇게 맛있어요. 아보카도 더 있다.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습니다. 청양고추 듬뿍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꿀맛. 물 더 넣고 육수 안 할래. 그러면 코코 가서 사면 돼. 아니면 애틀랜타 한번 가서 그냥. 이거는 양배추, 얘는 감자. 근데 감자가 훨씬 맛있어. 먹어봐.
저는 이거 사가지고 한 잔씩 타서 먹었어요. 뭐야 찍고 있는 중입니다. 뭐야 고기 구워먹 여기다가 스키야끼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구워만 먹으려고 쭈유 그리고 이거 양파는 참소스 아 맛있겠쭈 라 먹을 건 이제 약간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셀프쇼 오케이 오케이 구워보려고 그냥 구워보자 아이고 양파가 확실히 맛있다 원래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란 노른자 풀어가지고 먹잖아 그랬어도 진짜 맛있었겠다 어 그만 쉬자 어려 이 큰 고기에다가 야채를 좀 복사하고 밥하고 같이 좀 시끌 새콤 많이 할 건데 내가 원하던 햇잎이야 아니 개눈 감추듯이 엄청 빨리 먹어버려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금 4시 41분
저희가 밥을 좀 늦게 먹기도 했는데 요거 코코넛 워터. 어. 내일 저희 엄마는 캐나다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고요. 그리고 이틀 뒤에 제 동생이랑 조카들은 미국으로 넘어옵니다. 저희 제부는 일 때문에 안 오고 아무튼 그렇게 셋이서만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거든요. 그래서 약 한 달간 저희 같이 생활하다가 갈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매일 설레임 그 단계. 설렘. 너무 잘 먹었다. 아, 이제 애들 오면 일단 저희 집 수영장에서 맨날 수영하고 논다고만 했는데 그래도 어디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에요. 근데 또 너무 더워가지고 돌아다니기도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 꼬맹이들을 잘 놀게 할 것인가. 사실 이제 너무 커가지고 꼬맹이도 아니죠? 제 키보다 더 큰데? 제가 지난주에 왔으니까 이제 한 10일 정도 흘렀나? 근데도 눈에 너무 밟히네요. 너무 보고 싶어요. 그래도 며칠 후면 오늘까지 포함해서 나흘 후면 이제 애들 옵니다. 대박. 내일이 되면 3일.